우리가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부터 아파트, 자동차, 비행기, 선박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꼭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론 드러나지 않지만 기초산업부터 최첨단 산업까지 수많은 제품과 산업을 지탱하고 연결하는 뿌리 기술, 바로 용접입니다. 용접이란 쉽게 말해서 두 개의 금속 물체를 접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접합하려는 물체의 접합 부분 일부를 녹인 다음 열과 압력을 이용해 두 물체를 이어주는데 때론 물체를 잘 이어주기 위한 금속인 용가제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이 용가제는 모재를 붙여주는 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용접 방법에 따라 용접봉으로 불리기도 하고 CO2 용접 같은 곳에서는 용접 와이어가 용가제가 되기도 합니다. 주로 금속 물질을 접합할 때 용접이라고 말하지만 최근에는 플라스틱, 세라믹처럼 금속이 아닌 것들의 접합도 용접이라고 합니다. 구멍을 뚫어 나사나 리벳 같은 굵은 못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것보다 용접을 이용하면 구멍이나 자국이 남지 않고 붙인 부분이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용접이라고 하면 보호 장비를 쓴 채 불꽃이 튀는 용접 기계를 손에 들고 작업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수많은 용접 방법들 중 하나일 뿐. 알고 보면 용접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3000년경, 현재 이라크 지방의 수메르인들이 청동검의 부러진 부분을 땜질로 이어붙인 흔적이 발견되었고, 기원전 1475년경, 그리스 중부의 보이오티아에 있던 옛 도시 테베의 한 고분에서 브레이징 작업을 한 것이 벽화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801년, 영국의 험프리 데이비가 배터리를 이용하여 두 개의 탄소 막대 사이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해내며 아크 열을 이용한 아크 용접법이 처음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1885년, 탄소 아크에 의한 용접법이 발명되며 본격적으로 용접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용접은 그 후 약 100년 동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더욱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1921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용접선 플레이저호가 건조됐으며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중 1942년 3월부터 5년간 5천척이나 되는 선박을 건조했는데 이는 용접기술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용접은 지금도 새로운 열원에 의한 다양한 용접법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는 열원을 아크로 사용하는 아크 용접부터 가스 용접, 또 최근에는 전자빔이나 레이저, 초음파 진동을 이용하는 특수 용접까지 그 종류만 해도 30개가 넘습니다. 용접은 보통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용접법이 분류가 되는데 크게 융접, 압접, 납땜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용접이라고 부르는 것은 융접으로, 융접은 다시 가스 용접과 전기 용접으로 나뉩니다. 먼저 가스 용접은 가연성 가스와 산소를 섞어 불태워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방식으로 보통 산소 용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가스 용접에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로는 아세틸렌 가스, 수소 가스, LP 가스, 메탄, 도시가스 등이 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지금도 종종 가스 절단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열원을 조정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아크 용접이 힘든 두께 1mm 이하의 얇은 강판의 용접에 쓰이고 있습니다. 전기 용접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용접 방법으로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크 용접입니다. 우리가 용접하면 흔히 떠올리는 모습은 바로 이 아크 용접일 정도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접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크 용접은 보통 전기 아크를 통해 금속을 가열하는데 그때 나오는 전기 에너지는 무려 5500도 이상으로 작업 중에 불꽃, 아크가 발생한다고 해서 아크 용접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크 용접은 다시 전기 공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용가제인 전극봉이 소모성인지 비소모성인지에 따라 또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그중 피복 아크 용접은 피복제를 바른 용접봉과 피용접물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전기 아크열을 이용해서 접합하는 방식을 말하고, TIG 용접은 텅스텐 인월트 가스의 약칭으로 텅스텐봉을 전극으로 사용해서 용접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가스 용접과 같은 방법으로 용가제의 역할을 하는 용접봉을 아크로 녹이면서 용접을 합니다. 일명 아르곤 용접이라고도 부르는 이 용접은 산화가 되기 쉬운 금속 용접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조선소에서는 배관 용접이나 특수 용접, LNG선 용접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TIG 용접은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합금 같은 비철금속의 얇은 부분을 용접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 용접에는 아크 용접 외에도 전기 저항 용접이란 것도 있습니다. 두 금속을 접촉시켜 압력을 가한 다음 많은 전류를 흘리면 두 금속의 접촉 부분은 급격히 온도가 올라가 살짝 녹는 반응용 상태가 되는데 이때 전류를 끊으면 그 부분이 녹아붙어 용접이 되는 것입니다.
아크 용접처럼 용접봉이나 용재가 필요 없고 용접 후에도 금속 조직이 매끄럽고 작업 속도가 매우 빨라 대량 생산에 적합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자동차부터 가전 분야를 비롯해 대형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용접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용접의 세계와 용접 기술자들이 필요한 곳은 어떤 곳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